2년여 만에 다시 만난 오늘의 찰스. 독일에서 온 스테판. 아침부터 홀로 외출에 나선 모양인데요. 빽빽하게 놓인 트럼폴린과 왠지 살벌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 아내 혜선 씨가 운영하는 점핑 체육관입니다. 늘 가장 먼저 체육관에 도착해 청소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스테판.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일과라는데요. 수업 시작 전에 나는 다 체크해요. 여기 저기 조금 청소해야 해요. 왜냐하면 혜선 아니면 다른 선생님 조금 있다가 도착하면 더 편해요. 방송인으로 또 사업가로 바쁜 아내 혜선을 위한 스테판의 내조인 거죠. 작은 지하 공간에서 시작한 혜선 씨의 점핑 체육관. 2년 전 지금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오늘 혜선 점핑 센터 오픈했어요. 지난 방송에서 개업덕을 돌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 체육관의 규모는 더 커졌고 전국에 30여 개의 지점을 둘 만큼 혜선 씨의 사업은 나날이 성장 중이랍니다. 이렇게 공손히 커피를 들고 향한 곳은 커피 조심히 뜨거워요. 아, 사장님 혜선 씨를 위한 커피였네요. 뜨거우면 한 컵을 더 가져오면 되잖아요. 뭐 여기다 컵 하나를 더 하면 되잖아. 아, 괜찮아. 고마워요, 여보. 가져와. 자기 많은. 혜선 씨의 첫 업무는 수강생들의 체성분 검사 확인. 우와. 몸무게도 같이 올랐어. 같이 올랐어. 체지방도 올랐고. 내 혈압도 올랐어요. 아이고야. 오. 어머머. 어머머. 왜? 왜? 만족해요? 아니요, 안 만족해요. 열심히 스테판 같이 해야지. 여보, 이번에 한번 같이 해봐요. 아니요. 가봐 빨리. 아니요. 한번 해봐, 한 번만. 아, 아파요. 일어나. 아, 나 피곤해요. 아, 일어나. 안 볼게요, 저는. 여보, 이마디 재면 이거 세 개 줄게, 세 개. 아까 내가 선물도 줬는데. 선물 줬잖아. 결국 초콜릿과 타협하고만 스테판. 자, 고민 안 하세요? 측정기에 오르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반 강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와, 회원님, 네. 몸무게 20kg 빼야 돼요, 이보세요. 이게 뭐예요? 오늘 남편 입맛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우리 회원님들 봤을 때가 아니었네. 복부 지방이 여기고 넘어가면 안 돼, 여보. 이게 뭐예요? 햇살, 여보. 영양 상태는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뭐예요? 야, 영양. 쓰셔놨어. 헐. 웃고 있네. 아유, 부가 지금 웃고 있다. 심한 과체 중 이 이만 살 빼야 돼요. 알겠어요? 네. 스테판한테 왜 관리를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스테판 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Wenn Sie einen Fetten sehen, dann fühlen Sie sich selber dünner. Wie sagt man das? 어려워요. 대리만족을 느낄 거래요. 그리고, was heißt Motivation? Motivation. 동기부여를 할 거라고. 자기 보면서 살을 빼야겠다 생각할 거래요. Gucken Sie sich den Stefan an. Seien Sie nicht wie er. Eine Warnung. 스테판 보면서 저렇게 되지 말자고 사람들이 결심했고. 소식이 들려요? 네. 오늘도 신나게 시작되는 혜선 씨의 수업. 힘찬 구령에 맞춰 수강생들도 열의를 불태웁니다. 늘 열정 넘치는 혜선 씨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곁엔 늘 아내 혜선 씨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남편 스테판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과 일일이 다정한 인사를 나누는 스테판. 체육관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힘이 갔어요. 힘내요 오늘 밤에. 너무 피곤하잖아요. 스테판이 인기가 많나 봐요. 그렇죠. 인기가 많죠. 이렇게 따뜻하게 밝게 안아주니까 회원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오면은 인증샷도 찍고 따로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팬이라고 불려요. 그분들은. 아니, 스테판 팬클럽까지 있다고요? 뛰어줄게! 나같이! 혜선 씨를 따라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하면서 덩달아 스테판의 인기도 높아졌다는데요. 스테판 팬클럽이라고 해서 스테팬이 있는데 단톡방에 저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소통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여자분들이신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우리 남편이 그래도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기분 좋아요. 독일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사랑을 쫓아 한국에 정착한 스테판. 하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땅에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 아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테판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Und jetzt nach ja ungefähr drei Jahren so ist es auf jeden Fall angenehmer geworden für mich, weil ich halt auch einige Leute kenne, die irgendwie einen sagen wir mal normalen Beruf oder so haben und man auch öfter mal treffen kann, weil ich denke, ich bin einfach kein besonderer Mensch, so irgendwie. Also ich freue mich natürlich, aber ich denke, ich bin nicht irgendwie besonders schlau oder talentiert in irgendwas. Deswegen dankbar und überrascht ein bisschen.